여러분에서 그게 안 보이네요. 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해볼게요.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구울게요. 지금 이거 보여드렸어요. 얘는 그냥 그 우리 몰드 있잖아요. 그거 해가지고 위에도 똑같이 그냥 했어요. 얘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이따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즘 진짜 잘 튕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정말 막 칠했어요. 그리고 49번 약간 보랏빛이 도는 핑크색 같아요. 얘도 너무 이쁜데 얘는 이 밑에 깔린 85번 컬러랑 약간 섞어서 겹치듯이 이렇게 얘네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 한 다음에, 자주빛 핑크 맞는 것 같아요. 한 다음에, 꾸볼게요. 이거 진짜 얘네 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꽃안 그, 꽃 그리지 말까요? 꼭 그리지 말고. 그냥 탑해요. 진짜 컬러 진짜 예뻐요. 이렇게 끝에요. 맞아요. 어떤 사람이 붓자국 한번 내고서 그점 하나 찍으려고 고민했다고 17억 낙찰가던데.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찾아보다가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. 어딨지? 81번, 81번 칼라를 바탕 칼라 코랄 펌킨 1번 하고서 원콧 하고서 했어요. 이게 코랄 펌킨 1번 칼라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거는 진짜 쓰듯이 뭐 가로로 먼저 쓸어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세로로 쓸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꾸볼게요. 맞아요. 뭐 할까 하다가 그림을 엄청 찾아본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덜어둔 쿤젤 1번 컬러 미리 덜어놨거든요. 쿤젤 1번 컬러에다가 안녕하세요. 이거 우리 잭팟 브러쉬 5번 이 브러쉬예요. 이렇게 끝에가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런 총알 브러쉬 진짜 좋아요. 아트 할때 진짜 편해요. 그거 말고도 얘도 정말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월요일 날 라방했던 지윤쌤이 이걸로 계속 꽃을 그렸거든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걸로 얇게 이렇게 조금 묻힌 다음에 그 옆에 이 노란색이 되게 맑아요. 되게 피면
그래서 이거를 그냥 투명에다가 하면 거기만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색 더잘 보이라고 바탕을 더 깔았거든요. 그래서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브러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조금씩 시아야? 너무 빠른가요, 혹시? 안녕하세요. 총알 브러쉬, 이거 진짜 6번 브러쉬, 진짜 이거는 꼭 사놔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대전에 이번에 박람회 하는데, 19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, 그때 거기 키즈도 들어가요. 이렇게. 이렇게 나오는데, 뭐 여기서 그만해도 예쁜가 봐요. 꽃이 별론가 봐요. 자꾸 탑발르라고 하셔요. 이렇게, 약간, 좀.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, 얘는. 근데 너무 많이 찍었으면 그냥 벗기면 돼요. 낱개 구매도 가능해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떠서 이거 저희 그 라인 젤인데 크리미한 라인 젤이어서 이렇게 막 엎어도 안 떨어지는데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조금 많이 묻힌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디다 아주 그냥 조그맣게 해볼까요? 다른 꽃을 그려볼까요? 도전. 다른 꽃을 그려볼게요. 저 꽃이 별론 것 같아요. 반응이 별로예요. 그래서 다른 꽃으로 한번 이렇게 얘는 한입 한입 그려볼게요. 아니에요. 이거 완전 막 이렇다고요. 이렇게 슉. 사쿠라요? 사쿠라라고 해요, 우리. 근데 저 벚꽃 이번에 못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예요. 택시 안에서만 봤어요. 그리고 여기를 막 닦아요. 라인만 이렇게 슉 되게. 라인만 얇게 남게. 이렇게. 라인만 이렇게, 요렇게. 그리고, 요렇게. 이렇게. 라인젤 진짜 5년 쓸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예쁘죠? 저꽃 진짜 뭔가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꽃 해서 꽃 해야 될것 같아서.